안녕하세요. 건강생활입니다. 아,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시죠?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왔나 봐요. 우리 사는 지역은 그렇게 많이는 안 왔어요. 안전 문자나 예보상으로는 비가 엄청 많이 올 것처럼 겁나게 문자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안전 문자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만큼 비가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별로 안 왔고, 어저께 조금 많이 온 편인데, 그래도 그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이 내리면 비의 양이 많은데, 잠깐씩 그렇게 쏟아지고 또 그쳤다, 또 잠깐 왔다, 그쳤다, 이러니까 사실 양은 그렇게 많이 온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장마철 대비를, 비가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덮개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모자라서 하나를 더 주문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얼른 안 되더라고요. 비가 안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제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주긴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트망도 쓰고 하얀 철사 그 뭐야, 옷걸이도 펴서 쓰고 해줬는데, 저는 이렇게 폭 덮어지는 이렇게 그 덮개를 제가 폈어요. 일부 펴서 이렇게 안쪽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볼수 있고, 만져줘야 될 아이들은 만져주고, 하역도 떼어주고, 이렇게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한쪽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쪽으로 물도, 들이치는 물도 적어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이치는 부분이 밖으로 흘러내리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도, 물을 먹질 않아요. 빗물을. 작년에는 이렇게 폭 덮어주는 식으로 해주고 보니까, 요렇게 가생이에 있는 아이들은, 가해 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 흘러내리는 물을 먹어서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한쪽으로 흘러내릴 일도 없어요. 그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좋은데, 해놓고 보면 제가 봐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렇게 네트망도 쓰고 옷걸이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볼 때마다 웃겼는데, 아이들은 안에서 비빗물 안 먹고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용도가 빗물 가림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빗물을 안 들어가고 비안 맞는 용도로는 만점인 것 같아요, 효과는. 모양은 우스운데 효과는 만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옆집기가 곰이 재주를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저도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그냥 이렇게 저는 칸막이를 안 하고 터널식으로 해줬어요. 이렇게 터널식으로 해주니까 통풍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은 우습지만 효과는 만점이에요. 네, 이렇게 그냥 비가림을 해줬다는 말씀드리면서 장마 무궁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오늘도 두서 없이 이렇게 소식 전했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